강원도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소방 배관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홍천군 연봉리의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소방대관을 점검하던 작업자 60대 이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고 뭐 어떻게 났나 하는 거고요. 저희도 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진 이 씨는 소방공사 시공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을 조정하던 중 내부 압력에 터져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 있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야야 로바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 있다 경찰차가 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일꾼 일하시는 분들 다 철수하시는 것 같고.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은 지하 2층에서 작업했고 사고를 당한 이 씨는 지하 1층에 홀로 있었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달려온 다른 작업자들이 쓰러진 이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설비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 금액이 65억 원으로 법 적용 기준인 공사 금액 50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홍천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